눈을 잘 이렇게 보고 해야지. 똑바로 하네. 아, 순서 정승. 자, 주목. 주목. 편지였다. 편지. 예. 먼저 케빈. 이모 케빈. 아, 케빈. 이모 케빈. 어디 누구한테 왔는지 볼. 오. 파멜라 앤더슨? 파멜라 앤더슨? 이 여자친구 이름 한번 섹시하구만. No. 파멜라 앤더슨은 마이애미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 관장이야. 관장님. 가슴 근육이 발달했어. 아우. 그럼 이분이 헬스 클럽 트레이너? Oh yeah. 근데 어쩐 일로 편지를. Sorry? 아니, 뭐 미안한 일이 있나 보지 뭐. Sorry? Sorry? 뭐야, 또 케빈이네. 오야. 오, 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니, 이분도 트레이너야? No, Arnold Schwarzenegger's my girlfriend. 어? 또 걸프렌드. Oh, Arnold. So sexy, my beautiful lady. 아니, 그럼 헬스클럽 트레이너 이름이 파멜라 앤더슨이고 네 여자친구 이름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Yes. Arnold. 왜? 뭐? 뭐야? 뭐가? 저 어떻게 됐어? 관장이랑 아놀드랑 어? 바람? 바람! 케빈 그만하라고 또? 괜찮아. 서드장. 아, 나 살기 싫어. 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살기 싫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세상에 반은 여자야. 와, 멋있다 멋있어. 사나이는 그런 일로 눈물 보이는 거 아니야. 자, 소대장님 현지 왔습니다. 여자친구 분이신가 봅니다. 오, 야. 아니, 당근에 이렇게 울고 있는데 또 여자친구. 형, 뭐야? 네. 형 뭐야? 어, 아우 야릇해. 니들 웃으라고 그러는 거야? 분위기가 좀 다운됐어. 형. 수지야! 수지야. 와, 헤어져. 와, 수지야, 수지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안 돼. 순성. 돌아와, 수지야. Stop crying. 울지 마요. 세상엔 반이 여자다, 오케이? 세상에 반은 여자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수지 하나뿐이었어. 수지야! 여자친구로부터 버림받은 소대장님은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말한 죽음을 맞는 인간의 5단계 반응처럼 이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지야, 아니지?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지? 이거 몰래카메라지? 어? 너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 부대로? 어? 이거 몰래카메라 수지야, 그치 봐봐! 수지야! 네가 감히 날 차? 너 내 가만 안 둘 거야. 너 부셔버릴 거야. 너 부셔버릴 거라고! 예이! 돼지 같은 기집애, 어? 수지야, 내가 아까 미쳤나봐. 미친놈아, 수지야. 가지마. 어? 네가 해달라고 내가 다 해줄게. 가방 구두랑 막 이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내 동전도 줄게. 어? 가지마, 끊지마. 수지야, 끊지마! 예! 나 죽어! 그래. 나도 알아. 나 같아도 나 같은 놈 안 만나겠다. 잘생기고 돈 많고 그런 능력 있는 놈들만 잘 된다. 이 더러운 세상 진짜. 그래, 사람은 누구나 헤어지는 거야.
우리가 계속 만났어도 네가 차에 치여서 죽거나 네가 탄 비행기가 터져서 네가 죽으면 어차피 헤어지는 거잖아. 난 그게 좀 빨리 왔다고 생각해. 행복해라 수지야. 안녕. 소대장은 5단계를 지나며 점차 회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전체 주목!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석! 주석! 이제부터 나 황소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한몸 바치기로 했다. 이제부터 여자에게 신경 쓰는 그런 쓸데없는 짓 따위 내 사전에 없다. 아, 너 어디서 뭐 보고 온 거야? 아씨.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소대를 네이비씰을 능가하는 전 세계 최강의 부대로 만드는 것이야. 아, 네이비씰, 네이비씰요? 왜 저래 또? 아니 그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지금부터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하도록 한다. 시간 5분 중이다. 실시! 실시! 빨리빨리 움직여! 소방원이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알겠습니다. 케빈, do you know Navy Seal? I know Navy Seal, sir! 뭐! 움직이라고 자식들! 아, 소장님 전투하시고 올라오지 마십시오, 좀! 낙동이 되네! 멋있네! 멋있네! 사나이! 사나이! 하고 받지마! 누가! 바로 내가! 그렇지! 사나이! 멋진 사나이! 누가 헉헉대는 거야, 이 자식들! 아직 훈련 끝나려면 멀었어요. 우리가 이래서 네이비 씨를 능가할 수 있겠어요? 저 인간 오고 나서 군생활이 지옥으로 바뀌었다 진짜. 모두들 나를 따르라! 소대장의 폭주는 계속되었고 우리는 점점 지쳐갔다. 정우야! 뭐들 하는 거야? 빨리빨리 안 와! 나를 따르라! 이런 젠장! 아야 밀지 마. 아, 내 완전 진짜 삐삐다니. 이런 씨. 아니 자기 헤어지고 가지고 왜 우리한테 난리를 치는 거야 왜? 확 소원수리 하면 찌르는 게 어떻습니까? 야마 훈련 빡시게 돌린다고 찌르냐? 명분이 없잖아 임마 명분이. 명분. 그럼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데? 지금의 문제는 여자 때문 아닙니까? 여자의 문제는 여자를 풀어야 합니다. 여자. 그럼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 그거 좋은 방법이다. 강원아, 잘 부탁한다. 네? 뭘 말입니까? 너 여자 많다며. 남는 여자친구 소대장님한테 소개시켜 줘라. 그래. 아니 근데 그 소대장님이 스타일이 좀 후지셔서 조금. 그래서 뭐? 싫다 이거야? 아닙니다. 저만 믿으시지 말입니다. 며칠 후 소대장님의 소개팅이 잡힌 면회 날이 찾아왔다. 아니 나 글쎄, 나 여자친구 필요 없어. 지금 밀린 훈련하기도 바빠 죽겠구만. 소개팅은 무슨 소개팅이야? 아 그냥 재미삼아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예? 한 번만. 어, 미모가 짱이래. 충성! 여깁니다. 아니 글쎄 나 여자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이 녀석들이. 소희야 인사드려. 소대장님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국가와 결혼했다고 했잖아 이 자식아. 왜 쓸데없는 짓을. 나 지금 수치스러워. 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걸 어떻게 대놓고 얘기 이 자식이! 소희야, 자, 아직 한 명 더 있습니다. 아, 저기 옵니다. 아니야, 나 여자 필요 없다고.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당장 완전 군장에 저도 죽고 준비해! 케빈, 넌 영생이야! 손가락 한번 있다가 명단 좀 하자. 죄송합니다! 충성! 어, 이용주. 네가 여기 웬일이야? 누나가 면회를 왔다고 해서 말입니다. 누나!
아들아 어떻게 지냈어? 완전 보고 싶었어. 아 누나 인사해. 우리 소대장님이셔. 아 네 안녕하세요. 조용주 누나 이연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지성이라고 합니다.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 용주야. 잠깐 나랑 면담 좀 할까? 예, 알겠습니다. 누나 잠깐만. 몽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눈도 많이 쌓였는데 지하철도 안 들렸을 텐데 아니시죠? 왜 이러십니까? 야, 근데 어? 왜 이러십니까? 아무래도 소대장님이 너희 누나한테 반한 것 같다. 에? 아, 그게 무슨... 저기 그래서 말인데 너희 누나래 소대장님한테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 에? 아, 저희 누나를 말입니까? 아, 안 됩니다. 어떻게 누나를 저런 반 미치가... 절대 안 됩니다. 어, come on! 우리 소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병님 누나밖에 없어. Come on, please! 아, 글쎄 안 된다니까. 우리 누나 유부녀야. 애도 둘씩이나 있어. 젠장. 아니 그 얼굴이 유부녀라니. 이제 다 틀렸어. 지금! 근데 우리 소대장님은 영주 누나가 유부녀라는 거 모르잖아. 아유 이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괜한 부탁을 했구나. 신경 쓰지 마.